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예술실용전문학교 방송스타일리스트과에 재학 중인 이예진입니다. 저는 MBC 아트에 취업을 했고요. 드라마 현장에 들어가서 출연진들과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학들도 붙었었는데요. 근데 여기를 고른 이유는 현장과 취업에 있어서 정말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확실함을 느꼈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여기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틈틈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계속 다듬는 과정도 있었고, 이력서도 어려운 부분은 교수님께서 옆에서 도와주시면서 수월하게 준비를 해왔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포트폴리오 수업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디 페인팅도 하고 분장을 계속 배우면서 저희가 진짜 취업을 해서 현장에서 나가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배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 실습을 꾸준히 계속 나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하는 일과 실습 가서 했던 일이 별 차이가 없다고 느껴져서 저는 차이점을 크게 못 느끼겠어요. 아무래도 작품을 만드는 것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할 때는 힘들었겠지만 나중에 와서 완성작을 보고 나면은 정말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저는 1학년 들어올 때부터 방송국이 목표였어가지고 계속 포트폴리오를 만들면서 계속 이렇게 수정하고 해서 준비를 계속 해왔거든요. 그리고 학교에서 배우는 뭐 과목이나 아니면은 실습 같은 것들을 계속 나가면서 학교 생활에도 성실히 임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저도 모르게 약간 취업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 하면은 그만큼 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현장 일을 나가면서 느꼈던 점이 몸은 정말 힘들지 몰라도 저는 재밌다고 느껴지거든요. 지금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정말 재밌다고 생각하고 좋은 선배님들이 많으셔서 적응하기도 쉬웠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좋은 선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